FC서울과 산동 르넝의 맞대결 서영웅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FC서울입니다. 유상훈 골키퍼 박주영, 조찬호, 다카기, 이규로, 고강민, 곽태희, 윤일록, 대한, 이석현, 오스마르가 선발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산동 르넝 왕다리 골키퍼 젤, 주실레이, 그라치아노, 펠레, 진징다오, 리우빈빈, 하우춘민, 월트먼티어, 장치, 다이렌, 치티아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몬티어 선수도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선수 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펠레 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 지점 프리킥 올라갑니다. 떨어진 볼인데요. 유상 골키퍼 가볍게 밀어냅니다. 아, 많은 원정 팬들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너킥. 자, 헤딩 걷어냅니다. 네, 떨어진 볼이고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박사 조금 쉬워. 네. 최근 중국 팀들의 투자는 대단합니다. 영입도 아주 뭐 그 전성기가 지나지 않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고요. 펠레 같은 경우도 만으로는 30살밖에 안 됐어요. 네. 자, 왼쪽 빠르게 측면 돌파 시도에 들어옵니다. 자, 박상쪽 진입하도록 쇼! 분데스리가 샬케의 경험이 있는 중국에서는 가장 좀 뭐랄까요. 그 검증이 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자, 수아로 대이안. 자, 대이안에게 많은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전수 박주영! 아, 지금 옵사이드 트랩 완전히 지금 벗겨냈고요. 네. 네, 골키퍼와 단독 맞대결. 자, 지금은 트래핑이 이제, 아, 지금 아. 인사이드에 좀 꺾였어요. 슈팅이 이규로의 드로잉. 이규로도 이번 여름에 이제 다시 FC서울에 합류했죠. 네. 올라갑니다. 왔어, 왔어. 골이야. 완벽했어. 다선지코 디아. 자, 정말 기가 막힌 크로스 이규로에게서 올라왔고. 네. 자, 대한 선수의 위험. 조금 전에 박주영에게 만들어준 걸 넣지 못하니까 본인이 깔끔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대한의 헤딩 슈팅. 사실 중국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보시죠. 아, 이기로 또 박주영 선수가 이번에 만들어줬군요. 네. 네. 자, 헤딩으로. 자, 조금 전 박주영. 박주영 선수가 그 대한 선수의 골 패스를 놓쳤던 아쉬움을 이렇게 갚습니다. 네. 이번엔 박주영이 올려주고 반대로 대안의 헤딩 슈팅. 아, 여기는 상암동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안에게 저렇게 공간을 주면은 여지 없죠. 아, 좋아요. 아, 오스마르 잘 차단했습니다. 오스마르 빼주고요. 조찬호 질로슈 패스. 좋아, 왔습니다. 왔어요. 여기 슛. 또 들어갔어요. 골. 자, 추가 골입니다. 야, 이 마치 뭐 오락게임 하듯이 쉽게 집어넣는 박주영. 네. 이게 별거 쉬운 장면이 아니거든요. 조찬호가 뒤에서 밀어준 공 이것을 세워두질 않고 바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네. 완벽한 골을 만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완벽하게 지금 옵사이드 트랩도 벗겨내고요. 네. 질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했고요. 자, 이걸 잡아두질 않고 곧바로 슈팅으로 꽂아놨습니다. 네, 원드레이 골키퍼 올라갑니다. 코너킹. 자, 네, 좀 떨어진 볼인데요. 자, 운전 아, 위험한데요. 자, 코너킹. 오, 네. 자, 이규로. 자, 펠레. 됐습니다. 펠레답지 않은데요. 네. 자, 돌아서는데요. 오른쪽. 그래서 볼 차단 타였습니다. 자, 좁은 태클. 자, 오스마르. 차단 좋았고요. 아, 뒤늦게 파울을 불었습니다. 네. 오스마르의 수비였는데요. 자, 문티오가 넘어져 있고, 그 전에 이 펠레 선수의 헛발질은 충격적이네요. 네. 네. 자, 직접 넣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 위협적인 지점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 산동. 자, 월트 몬티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는 골키퍼 시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골키퍼의 말을 좀 잘 들어야죠. 네. 월트 몬티어. 자, 프리킥 갑니다. 직접! 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갑니다. 오른쪽 골대를 파고 들어갑니다. 자, 월트 몬티오. 산동에서 걱정해야 될 유일한 어떤 요소가 몬티오의 발끝 킥. 예. 세피스 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 위협적이네요. 아, 자, 몬티오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꽂아놨습니다. 아, 단 한 번의 세트피스로 많은 골을 터뜨린 산동 루너 몬티오. 다시 중앙에서 이역합니다. 장킹 뽑아주고요. 걸었네. 곽태희의 네. 수비였는데 파울을 불었고요. 펠레가 재빨리 오른쪽으로 볼 빼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데요. 박스 쪽에서 대표 쇼. 내년 뭐 다음 시즌 갈수록 이 중국 축구의 어떤 위험은 더 대단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살짝 밀어준 패스 드라지 못했고요. 미드필드에서 다시 좋은 패스. 자, 슈팅 빗맞았고 이규로 접근. 이규로 잘못 컨트롤입니다. 네. 혼란한 볼이었는데요. 많은 어떤 킥의 기회를 못 만지고 있습니다. 아, 슈팅 직전에 수비에 걸렸고 지금 골키퍼 정면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주 영리하게 지금 넘겨봤습니다만 이규르 선수. 네, 오스마르. 네, 볼 빼돌렸고요. 자,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지 않고 끝내고 싶어하는 서울이죠. 네. 아, 전반적용 휘슬 울렸고요. 일단 대안의 선제골 박주영의 추가골. 그러나 산동 루넝도 이에 만만치 않습니다. 프리키로 몬티오 선수가 일단 하나를 만회를 했습니다. 네. 산동이 좀처럼 지금 공격하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패스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옵니다만 쪽. 자, 파고 들어온 대기선에서 오른 슛. 유성훈. 네. 전체적으로 그 산동이 뭔가 패스를 통해서 문전에 네.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보다 이렇게 한 번에 어떤 마무리 짓는 시도가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서울이 그렇게 수비 라인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만 네. 네. 아, 앞쪽으로 좀 패스인데 코너 깊숙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앞쪽으로 크로스 길게 빼주고 흥전을 세팅. 오, 네. 자, 펠레. 190이 넘는 거구. 확실히 높이에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리그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적응을 해서 6경기 만에 3골을 뽑아낸 펠레인데요. 네. 자, 박주영. 더블 패스. 디아. 아크 서클에서. 자, 짧게. 아, 좋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드리오노. 이번 대회 12번째 네. 골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시즌 12번째 골. 아드리아노. 자, 9경기 12골입니다. 완벽한 골입니다. 자, 디안. 아, 지금은 수비 3명이 딜 패스. 아, 온사이드에서 네. 네. 산동의 수비진의 완벽한 실수입니다. 티티아니 선수가 네.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수비진들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저거는 자행입니다. 그렇죠. 팀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해당 행위예요. 아드리아노에게 그대로 골을 차보라는 기회를 내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박주영. 박주영 갑니다. 자, 박주영 직접 프리킥. 네. 골이 날아가는 시간이 있었죠. 자, 충분히 왕따라의 골키퍼가 쫓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요. 네. 잘 찼어요. 골키퍼 앞쪽에서 바운딩이 되면서 중간 시간 3분이 모두 흘러갔습니다. 드로인! 아, 들어갈 때 경기 종료 피치 울렸습니다. 아, 보면서 3대1 승리를 거두는 FC 서울입니다. 네. 축구의 완벽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만은 완벽이 가까운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점이 네. 있었고 투골차라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 면에서 산동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시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